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화촉을 점화해 주심으로 결혼 예식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손을 잡고 동반해서 입장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6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하는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결혼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면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주는 이 거룩한 예식의 증인이 된 여러분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결혼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늘의 결혼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신랑 이수민 군과 신부 이윤진 양이 오늘 결혼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여 부부가 되고자 하오니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신랑 손에 들고 있는 순서지는 네,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이수민 군과 이윤진 양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민 군 또 가정들, 친지들, 친구들이 그래도 논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비가 오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좀 힘들겠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좋은 날씨에 결혼하면 그래도 비가 오는 날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조금 희망을 갖고 위로를 해도 되는 게, 제가 결혼하는 날은 비가 진짜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와이퍼를 최대한 빨리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식에 늦고요, 그리고 왔다가도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가시는 바람에 식사가 500인분이 남았습니다.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날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속상함이 저희 부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면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비가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시동을 거세요. 저는 시동을 걸고 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지 않으면 어디를 가는 게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도 늘 교통 상황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곤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죠. 저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두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갈지 목적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목적을 거룩과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무리 잘 맞는다 그래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틀린 부분 때문에 아마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희생하며 양보해서 그렇게 날카로웠던 부분들이 뭉툭해지고 서로 짝이 맞아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였던 그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며 하나됨을 알고 그렇게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결혼 성경입니다. 근데 이 결혼 성경에 보면 맨 앞에 부부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뭔가고 봤더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좀 재미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라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고 고함을 지르지 마라. 제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밖에서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버럭버럭 화를 좀 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저는 그냥 말하는데 우리 아내는 저한테 화 좀 내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좋은 남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올해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내가 그런 부족한 저를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두 사람의 결혼 주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저한테도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목회하다가 많이 지치기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많이 힘들 때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를 용납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저희 아내였습니다. 참 아내에게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뭘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허물도 보게 되고요. 또 서로의 힘든 시간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줌으로 사랑의 빚을 지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에게 짧게 세 가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당부입니다. 첫 번째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랑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아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멋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러더랍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를 배워가고 맞추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처음 가만히 있어도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은 그러시겠죠? 대답을 못하시네요. 아멘. 그런데 결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에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슬플 때, 몸이 아플 때, 그리고 힘들어질 때도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하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신랑 이수민 군과 신부 이윤진 양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제 두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한편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아내랑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요. 옆집 아줌마 때문이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맞는 얘기를 하고 아내가 틀린 얘기를 하길래 옆집 아줌마가 맞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돼줘야 돼. 나는 결혼하면 내 편이 생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당신은 남편이네, 그러더라고요. 설령 옆집 아줌마가 맞는 소리하고 우리 아내가 틀린 이야기 하더라도 무조건 누구 편 하셔야 된다고요? 예, 윤진 자매 편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틀린 거 잘 압니다. 다만 내 편이 필요한 거죠. 남편이 아내 편 해주면 아내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옵니다. 요즘 옳은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말 대신 부부 사이에는 사랑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내를 향해서는 사랑의 말, 남편을 향해서는 존경의 말을 해주는 두 사람, 그렇게 꼭 한편 먹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한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분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아가서 아무리 큰 파도를 만나도요, 선장이 평안한 얼굴로 키를 잡고 있으면 선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이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키를 잡은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평안한 모습으로 한편이 되어주시면, 그렇게 키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아내랑 살아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면 그 문제들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문제가 문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당부는 마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오신 하객들에게 여러분들은, 두 사람은 그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친지분들, 친구분들, 이분들에게 빚을 갚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들, 좋은 소문들, 참 두 사람이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들에게 여러분이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우리 두 사람이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사람
혼인 서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랑 신부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제가 물을 때 예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이수민 군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부 이윤진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아끼고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아,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랑 이수민 군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부 이윤진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아끼고 사랑할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 아, 네. 이번에는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이윤진 양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랑 이수민 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토록 아끼고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예물 교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예물은 우리 이윤진 양의 조카인 이수호 군이 아까 대답했던 우리 아이입니다. 네, 우리 이수호 군이 나와서 예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주세요. 예, 서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제 두 사람이 예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제 예물을 전달해 줄 텐데요. 먼저 신랑께서 신부의 손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반지를 끼워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예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끼우셨어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두 사람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두 사람이 혼인 예식을 행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성혼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이수민 군과 신부 이윤진 양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하나가 될 것을 서약하고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할 텐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후로도 영원히 침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혼 선포하겠습니다. 신랑 이수민 군과 신부 이윤진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희 두 사람 결혼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결혼 성경과 축하패를 전달할 텐데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축하패를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두 분이 놔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성경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축가하시는 분들을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우리 신부 친구입니다. 서해담 군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드리고 축복합니다. 윤진 자매님이 이제 친정 같은 만나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또 생활을 시작하실 텐데요.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샬롬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거 끝까지 되새기시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 단 한 번 있을까 한 나를 살면서 이토록 소중한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심을 다시 감사하며 기도를 해요. 그대의 앞에 서면 내가 나답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죠. 어떠한 가식도 없이 특별한 꾸밈도 없이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늘 푸른 나무처럼 서로에게 쉴 곳이 되고 이해하며 항상 돌보아 주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니 한없는 사랑의 통로 될게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 나무처럼 서로에게 쉴 곳이 되고 이해하며 항상 돌보아 주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니 한없는 사랑의 통로 이제 두 사람이 부모님께 그리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신부 측 부모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예쁘게 건강하게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 부모님께서 두 사람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우리 신랑 부모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신랑 부모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 부모님들 나오셔서 두 사람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 하객들을 향하여서 단위에 올라오셔서 네 잠깐 쓰시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하객분들께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먼저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사람이 여러분 향해서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이제 저를 향해서 네. 아, 이 시간에 가족 대표 나오셔서요. 아, 감사와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올라오셔서 단에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예, 광고해 주시면. 네네. 예, 심호흡 한번 말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목이 메일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좀 적어왔습니다.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부인 이윤진 양의 오빠 이선윤입니다. 이렇게 가족 대표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화창한 가을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두 사람의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동생의 신부 이윤진 양은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그 여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간단하기를 얻고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오늘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부 이윤진 양은 누구보다 선한 마음과 배려심을 가진 바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온 보답으로 오늘의 좋은 배필을 만나 이렇게 많은 분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언은 아니고 결혼 생활과 인생을 조금 먼저 출발한 선배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살면서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반드시 둘이 중심을 대서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나 서로를 믿고 내 편이 제주라는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19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 편이 되어주고 의지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명한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을 텐데 하루하루 충실하게 임하다 보면 두 사람의 스토리가 담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동생을 든든하게 잘 키워주신 아드님의 반려자로 맞이해 주신 두 사돈 아버님과 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 목이 메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오빠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고 오빠이고 동생이고 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요. 두 사람 참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인 만큼 그보다 더 사랑해 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송 하나 저희가 더 하고요. 그리고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노래. 시간에는 우리 신랑 부모님 섬기시는 논산감리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두 사람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출발하는 이 새 가정과 모인 모든 회중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내딛는 이 첫 발걸음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행진하여 나갈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사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